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해도 시원찮을 판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무리수를 떠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검수완박했죠. 검찰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완전 박탈해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넘긴다는 그 법을 무리하면서 통과시켰잖아. 왜 경찰한테 넘기려 했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경찰의 하부 조직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 경찰한테 주는 무리수를 쓰지 않았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해놓고 내가 하나를 예를 들었을게요. 얼마 전에 지금 은평구에 있는 어떤 그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자치에 관해서 뭔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항의성 질문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가가 직원한테 주민자치에 뭐 이런 문제 있지 않냐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요 같은 건물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는 같은 건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주민자치회장이 떠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떠 보더니, 자치회장이 딱 보더니 이미 행색이 항의 쪽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말을 놓더래. 그러면 이 찾아간 사람이 흥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둘이서 막 이제 막 촬영을 하고 하니까 이제 뭔가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경찰을 불렀더니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파출소 직원이 온 거야. 파출소 직원이 왔더니 신고한 사람한테 당신 뭐 때문에 불러냐고 꺽지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공무집행방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이게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한두 분이니까. 자, 같은 건물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과 자치회장이 점심마다 같이 밥 먹고 다니는 거겠죠. 같은 건물에 있어. 친해집니다. 자, 옆에 있는 파출소장하고도 같이 또 저녁마다 술 한잔 먹을 수 있죠. 왜? 동네 유지니까. 그것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친밀해집니다. 그래 되면은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자, 막 좌파 마을 활동가가 주민자치회를 마을 활동가가 창학하면요. 이미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집의 서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이제 마을 공화국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오랫동안 놔두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자요. 짧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를 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어요. 자, 미군은 언제 들어왔냐면 선발대가 9월 6일 날 8월 15일 해방되고 8월 16일부터 이미 조선공산당부터 해가지고 이미 여운형이가 건준을 만들고 전국의 건준 지구를 20일 만에 다 완성했어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여운형이가 이제 소위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받고 이미 이제 건국 준비를 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만든 건데 이게 좌익이 주도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미군정이 선발대가 온 9월 6일 박헌영이라는 사람, 골수 좌익 박헌영이가 미군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뭘 만들어야 했냐, 미군이 오기 전에 먼저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만들자 해가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그리고 전국에다가 건준을 흡수해가지고
그 전국의 건준 지구를 인민위원회로 다 바꿨어요. 읍면동에다가 통치기구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볼 때 미군은 안 들어왔고 일본은 이제 물러간다고 하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동사무소 역할을 하니까 이게 합법적인 정부의 그 기구라구나 싶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는데 미군이 와보니 이건 뭐야? 이미 정부 비서관을 만들어 놓고 저끼리 막 그냥 행정 서비스를 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안 돼. 정부를 참칭하지 마라. 정부 행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군정이 합법적 정부니까 너희들은 안 돼. 그러면서 인민위원회 그거 하지 마. 못하게 하니까 좌익들은 또 그냥 저항하면서 한 거야. 그래서 곳곳에다가 강제로 뺏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뺏은 데도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뺏은 데가 언제까지냐? 46년도 2월달 됐을 때 대충 다 뺐어요. 그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좀 오래 한 데는 6개월 정도. 6개월 했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왜? 국민들 속에 너무나 좌익적인 사상을 온 국민들 속에 자연스럽게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46년도 7월인가 뭐 그쯤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독립이 되면 어느 체제로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그 다음에 자본주의 14% 이래 나왔습니다. 근 70, 80% 정도가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이게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제주도의 경우는 어땠냐? 끝까지 인민연대를 폐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읍면동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인민위원장 올라와가지고 축사하고 경찰서장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았죠. 결국 어떻습니까? 제주 4.3 사태 일어났고 많은 피해를 입었죠. 우리가 지금요 마을이 좌파들이 장악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험인지. 6개월, 3개월, 4개월을 걔들이 있어도요, 이미 많은 주민들을 오염시켜버려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1200개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염하고, 지금 거기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과 자치경찰이 다 어울려가지고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이와 같은 지금 이상한 떡이 만들어지는 사회, 이게 지금 마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관심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되면 주민이 반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하부가 말초 신경이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갑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요 참 작년 3월부터 내가 책 쓰고 5월부터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모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조직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냐.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뒤집어졌다고 그랬죠.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지금 마을 운동. 제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 그쪽에 이제 자유마을이라고 지금 만든다고 3,500개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데 그것은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울. 자, 그러면 3,500개 마을마다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한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한 1,000명이 그 마을 조직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1,000명 정도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한 3명씩 세
단위로 나눠져가지고 그 마을마다 소책자도 전단지도 나눠주고 주민들한테 가서 일도 도와주고 또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막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한테 오늘 지금 대한민국 또 우리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준다면 그 동 읍면동의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한 천 명이 막 그냥 저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깨어날 거야 안 깨어날 거야? 쉽게 깨어날 거야. 1년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좌파 활동가들이 뭐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왜? 전국 단위의 모든 계속 순회 교육부터 이런 교육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전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내려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막 하는 방법을 한다면 이제 우리도 조직이 생기면 자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을이 우리가 되찾아온다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마 힘을 잃고 주민들이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은 생각보다 끝납니다. 빨리. 왜냐하면 지금 좌파들한테 속아서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한미군 철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주둔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90% 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저쪽에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왜 찍냐고 올라가지고 쏘가가지고 그런 거죠. 사회주의로 가는 줄 모르고 북한 체제로 가는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주민들 지금 유튜브를 봐가지고는요. 안 보는 사람이 거의 90% 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적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깨우냐 하니까 마을에서 깨우면 됩니다. 그래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 마을이 위험한 것을 깨우게 되고요. 지금 제 소책자 마을로 간 체제전쟁 그거를 이제 나눠보는 사람이 그래요.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호남 지역이 제일 인기가 좋대. 호남 지역. 대부분 안 돼. 그쪽은 이미 프로 활동가들이 와서 마을을 다 장악한 터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유효한 도구가 바로 마을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이렇게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요 1년 동안 강의를 쭉 1년 반 동안 했는데요 때로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이 들었고 정교조 출신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근데 별로 저항이 없었어요. 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제가 가만히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장로님도 만나보고 성도들도 많이 만나보니까 제가 저는 믿음은 참 없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믿음은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4대째입니다. 네, 4대째. 4대째고 우리 할머니가 1905년생이신데 할머니의 아버지가 교회를 두 개나 세운 장로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프랑스 선교사한테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어머니도 뭐 철야기도를 밥 먹듯이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가 교회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많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교회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내놓고 침 뱉으면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다 침을 뱉고 갔는데 어린 국민학생이 예, 그 침을 이렇게 소매로 닦으면서 나는 침 못 뱉는다 그러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민군이 그 나머지 다 죽고 초등학생을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어머니는 딱 그러고 나서 그러네요. 내한테 만약에 침을 뱉으라 그러면 나는 침 절대 못 뱉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죽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공산주의는 나쁘구나 하는 걸 그때 바로 이제 이 사상을 참 주입받았는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아니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비난받는 건데도 그것도 몸을 사리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과거 지금 신앙인들이 가졌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고 1950년 60년대 가난과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그 추운 그저 마룻바닥에서 막 그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세타 하나 걸치고 기도하는 그 추위와의 전쟁을 겹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우리 앞선 분들의 어떤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이렇게 나라 위기가 처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독교인의 자세는요. 지금 신앙도 바로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뭉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는 이 정도 이게 교단이 300몇십 개가 된다는 걸 나는 듣고는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에 합동, 통합, 뭐 이렇게 몇 개만 알았지 300몇십 개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나눠진 게 무슨 교리적인 차이가 꼭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막 나눠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상황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단적, 교리적, 그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작은 것이다. 일단은 이 큰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공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힘을 합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이렇게 흩어지고 서로 교리 논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전들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교회 그렇지만 저는 입을 잘 비난을 안 합니다. 예. 다 같이 뭉쳐야 되는 그런 대상이지 절대로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그 단점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아. 김영삼 장로기 때문에 대통령 우리는 무조건 찍어준다. 그 다음에 이명박 장로기 때문에 찍어준다.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투철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왜 교회 믿으면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그런 기준을 하느냐. 이거는 분별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제발 이제는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장로, 집사, 권사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당을 장악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마을로 나와요. 지금 교회는요. 원래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예배 장소지 실제 전도하는 건 마을에 내려와야 되는데 왜 마을로 안 내려오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느냐고요. 옛날에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는 교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 다 파송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나 그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이제는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그분들의 마음과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는 그들과 묶어가지고 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악의 무리들을 발로 마을에 추방하는 어떤 운동을 이제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교분리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정교분리는요. 저는 이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죽이고 있는 족쇄, 쇠사슬이 지금 세 개라고 합니다. 한 개는 뭐냐? 정교분리. 정교분리는 이거는 만능의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가장 악독한 쇠사슬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는 원칙을 어떻게 휙 뒤집어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간섭 못하게 하는.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간섭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예수님도 정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고 모든 세계의 순교자들이 다 정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왜 정치에 대해서 간섭 안 하냐고요. 악의 무리에 대해서 복종하라고요? 그러면 김일성 한테도 복종해야죠. 교회를 다 파괴해버려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착해요. 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로가요. 왜 정치판이 까매기 우는 꼴이 됐냐면 우리 백로의 선한 사람들이 정치를 멀리하고 그 있는 사이 바로 까마귀들이 그걸 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까마귀 우르골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회피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제는 정치 프레임을 정교분리란 프레임 완전히 벗어 던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프레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프레임. 그런데 공무원은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죠. 그건 헌법적 또 국가 공무원법에도 다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여당, 야당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야당 안에는 뭐가 되냐? 반체제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종북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당을 지금 완전히 끌고 가서, 앞으로 정권을 주면 북한 체제로 연방제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정치 중립이라는 그 법률적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세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체제로 가겠다는 세력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휴전선 사이에서요, 중립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에게 월급 주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하게 지켜달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받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란 프레임 안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세력과 중립을 지켜버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세력만 그걸 지키지 좌파 세력은 지금 지키냐 안 지키냐 안 지키는 거예요. 민주당 안 지키고 정교조도 안 지키고 쟤들은 다 안 지키는데 누구만 지키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긍정하는 사람만 지켜버려. 그럼 대한민국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하면 안 지켜지냐. 세 번째 프레임은 뭐냐면 새의 양날개론입니다. 새의 양날개론. 지식인들이 이렇게 프레임에 많이 갇힙니다. 뭐냐면요.
날개가요, 오른쪽 날개가 있고 왼쪽 날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뭐라 그러냐면 우익이라고 그래요. 왼쪽 날개를 좌익이라 그럽니다. 날개익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좌익,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는 새를 날아가게 하는 동반자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익과 우익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다. 그러니까 왜 우익은 대한민국의 좌익을 척결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안 된다. 동반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의 경우를 가만히 비춰보니까 이름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새의 경우는 뇌에서 이렇게 뇌파를 쏴요. 날개 앞으로, 날개 앞으로, 날개 뒤로, 날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새가 날아가는 동반자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과 우익은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사람이 동반자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새의 경우와 나라의 좌익과 우익이 전혀 다른데 그거를 마치 같은 것처럼 비유해서 우리로부터 판단력을 혼란시켜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 결함에 다 빠져가지고 이 심각한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 북한으로 가겠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 지식인들은 어디 있냐면 심판석에 올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말이야. 편향되면 안 돼. 중립에 지켜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어느 한편을 쓰면 되나? 이렇게 해서 중립을 딱 지켜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지식인들의 현상이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이 심각한 판단 오류를 빨리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식인들이 지금 뭐냐면 교수들이요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 어떤 세력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세력과의 지금 싸움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